자, 파란 하늘을 한번 보세요. 비행기 타고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40년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 나이가 추정이 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구미에서 경량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고 있는 조종사 유재문입니다. 직접 비행기를 만들어 타는 대단한 남자, 경비행기 장인 유재문 씨를 만나봅니다. 경상북도 구미. 그의 아침은 늘 그렇듯 비행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비행기를 직접 만들어 탄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니, 이게 정말 난다고요? 최고속도는 한 180km 정도? 순항속도는 보통 이제 150에서 16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두 명이 탈 수 있는 경량 비행기입니다. 직접 만든 비행기라고 얕보면 금물입니다. 안정성 검사는 물론 정식으로 운영 허가를 받은 비행기란 말씀. 그럼 이제 날아볼까요? 안정적으로 하늘을 가르는 재문 씨의 비행기.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이 날아오릅니다. 스카이 라운지가 부럽지 않을 듯합니다. 매일 이렇게 비행을 일삼는다는 비행소년, 아니 비행하는 사나이. 제가 이 비행기를 직접 조립해서 제가 지금 조종해갖고 비행한 겁니다. 재료를 사가지고요. 리벳 하나하나 다 치고 또 엔진 장착하고 계기판 만들고 그래서 전체 비행기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부품 비용 총 3천여만 원. 기체뿐 아니라 엔진이며 기계 장비까지 직접 조립해 했다는데요. 이건 라이트 형제가 와서 봐도 못 믿겠다 할 정도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여기 이제 무전기라든지 계기 하나하나는 다 이제 따로 낱개로 구매를 하는 거고요. 계기판 디자인, 그다음에 이제 스위치 판넬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다 가공을 해서 만들고 그렇게 장착을 하는 거죠. 기체 내부에 계기판 등 구매한 작은 부품들을 장착하면 세상에서 하나뿐인 류재문 씨의 비행기 완성. 타봐도 될까요? 네, 한번 타봅시다. 과연 그 느낌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이쪽 타시죠. 네. 겁 많은 우리의 담당 PD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자신의 비행기에 탑승할 때면 늘 이렇게 벨트까지 직접 메어주는 스윗한 재문 씨. 자, 시동 걸겠습니다. 프로 클리어. 긴장되는 순간. 아이고, 갑자기 멀미가 심해지네요.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 아이, 피디 살려! 불안했던 것도 잠시. 하늘을 가로지르기 시작하는 재문 씨의 비행기. Maybe tomorrow it won't be. 서서히 고도를 높이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취하는데요. 그나저나 저기 지금 얼마나 높이 떠 있는 겁니까? So shoot me down again. 비행 고도는 약 2000피트 가까이 됩니다. 비행 속도는 140에서 160km 사이로 지금 비행을 하고 있고요. 비행기 탈 때 보면 그런 걸 느끼죠. 계절에 따라 이제 좀 다른 건데 사계절을 다 다르게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새처럼 날아다니면서 세상을 본다? 그런 것도 있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 좀 생각이 깊어지고 많아진다고나 할까. 해발 600m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들. 직접 만든 비행기로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노라면
진짜 날개라도 덧친 듯 신이 난답니다. 그렇게 짧지만 강렬했던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착륙. 그리고 비행을 마칠 때마다 꼭 해야 한다는 일.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끌고 이제 갖다 놓으려고요. 아 이거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네, 비행기 무게가 한 280kg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끌 수가 있어요. 사나이 아닙니까? 이 정도는 손쉽게 가능하다고요. 비행기 파킹까지 깔끔하게 완료. 저는 그 무인 비행기, 그 모형 비행기라고 하는데 무선으로 조종하는 비행기를 취미생활로 좀 오래 했었는데 직접 사람이 타는 비행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행기를 샀었습니다. 사서 타보다가 직접 만들어서 타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직접 만들어서 타보니까 그 뿌듯함 있잖아요. 제가 만든 비행기다 그런 것이 훨씬 더 크죠. 그날 오후 웬 창구에서 재문 씨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는 제가 비행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비행기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또 연구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도 만들어보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옆에 있는 건 그럼 뭐예요? 아 이거는 지금 제가 조립하고 있는 그 비행기의 이제 동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빨리 만들고자 마음먹으면 약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조금 천천히 일제일 하면서 만들다 보면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85마력짜리 엔진. 전에 쓰다가 지금은 이제 100마력짜리로 지금 전부 다 교체돼서 지금 이제 100마력을 쓰고 있죠. 트림탭이라고 해서 경첩이 달려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비행기가 수평 비행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트림탭 만들기. 그래서 지금 페인팅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그 알루미늄 색깔 그대로 이렇게 해서 가조립을 한 상태로 리벳을 이제 여기다 쳐서 결합을 시키는 거죠. 내 새끼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고 선수 만든 비행기의 조립이며 점검도 직접 합니다. 그 매력에 빠져 직접 경비행기 클럽까지 만드셨다는데요. 볼수록 대단한 재문 씨의 열정. 이거 딸 수 있습니까? 네. 건배. 아이 무슨 건배. 만난 지는 40년 됐네. 결혼한 지는 이제 38년. 남들이 다 하는 것 같으면은 그냥 보편적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좀 독특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노력도 열심히 하고 남들은 노력 그 심혈을 기울이는 거 보면 약간의 자부심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은 속에 왜 이렇게 잠재돼 있다 그러나? 솔직히 자랑스럽잖아. 자랑. 셀 수 없이 많고 복잡한 작업들을 거쳐 비행기 한 대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좋으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건 뭐든 좋아한다는 이 남자의 또 다른 취미. 예, 조종은 그 전부터 조금 배웠고요. 그 다음에 드론 작은 거, 레이싱 드론부터 촬영용 드론, 뭐 농약 치는 드론도 직접 이제 조립해서 만들기도 하고. 아, 이거 재밌겠다. 한번 해볼래? 쳐봐요. 네, 한번 해봐. 보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어이구, 이게 웬일이요? 아내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아니요. 내가 누구 아는데요? 착륙할 때 눌러야 돼. 뭘 전지. 눌러? 아니 계속 있어야 되지. 전지 그만하고 비행기나 타러 가자. 경비행기 타러.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류재문 씨의 경비행기 제작. 하지만 재문 씨의 도전은 시작됐고
마침내 직접 만든 비행기를 띄우는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럼 안 돼요. 됐습니다. 오늘도 재문 씨는 비상을 꿈꾸는데요.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하는 비행. 표현은 안 하셔도 도전하는 남편을 보며 내심 뿌듯한 마음입니다. 여보, 참말로 멋있어요. 내가 비행기 타는데 도와주고 응원해줘서 고마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드린대.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예, 감사합니다. 엔진 프로펠러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재문 씨. 그 아름다운 비행 앞으로도 쭉 이어나가세요. 로저 댓. 로저.